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휴식 노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노선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뭘 해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7600호대, 세마을호로 되고요. 운전차하고 객차가 따로 돼 있어요. 잠시만요. 렉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아, 렉이 좀 걸리네요. 7600호대 상하로고요. 출발하도록 할게요. 진짜 내부 진짜 같아요. 진짜. 와. 가 폭차돼서 너무 아쉬운 일인이고요. 발전차하고 떨어져 있다. 잠시만요. 버스네. 그럼 하나 편지 해주세요. 네. 잠시만 멈추고 이따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요. 네, 버스에서 내렸고요. 네. 이거가 하나로 붙여진 건데요. 이게 이렇게 붙여진 건데요. 이 괴로가 최상층이 걸려가야 돼요.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것도 하셨고요. 네, 제가 아쉽게도 새마을호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거는요, 새마을호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건데요. 네, 새마을호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거는요, 장항선 청소에서 광천 노선이고요. 네, 이제 다음 역은 종착역인 광천역입니다. 네, 8분 정도 더 가야 된다고 크더라고요. 8분까지는 잘 걸려요. 이런 것도 좋다. 이렇게 봐. 이렇게 수척이 왔거든. 이거 뭐야? 이거 검은색. 달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근데 오 있네?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이거 뭐 공동묘지처럼 보이고 이래. 이거 진짜 이제 광천역까지 3000m 정도 넘었고요. 이게 7601호대예요. 7601호. 뭐야? 아, 제가 지금 매점에서 뭐 사야 돼서 잠시만 멈출게요.